안녕하세요. 영아쌤이에요. 오늘은 봄꽃놀이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바탕은요, 봄 사진을, 풍경 사진을 확대해서 아마 A4 16장 정도로 만든 일러스트고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색종이를 지난번에 제 영상에 오겹 색종이로 꽃 만들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꽃을 가지고 색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경이 밋밋하니까 들판이니까 위에다가 꽃을 여러 가지 우려서 시트지로 붙여주려고 해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거예요. A4가 16장 정도로 이루어진 코팅된 그런 배경판이라서 영상이 다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이 부분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시트지로 붙이면요, 나중에 떼어낼 때가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른 활동에 사용할 일이 있으면 또 떼어서 적절하게 응용을 하려고 시트지를 이용했고요. 저희 반 교실이 좀 벽에 뭔가를 게시하기에는, 붙이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서 바닥에 펼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들하고, 난 일세예요. 일세 영화들하고 바구니를 가지고 색종이를 많이 오리고 입체꽃, 지난번에 꽃놀이 해요 입체꽃 만들기 했던 영상 보셨어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입체 펠트식 꽃을 가지고 색종이 꽃이랑 같이 바구니에 담아보고 뿌려주면서 놀이하려고 해요. 아마 이것은 4월 3주 정도에 저희가 수업을 할 거게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